자, 오늘 2교시 주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3대 수술입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내용 처음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많은 수술들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50대, 60대가 되면 꼭 이 수술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안 좋아지는 질병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추간판, 그다음에 백내장, 무릎관절 이런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빈도 질병은 암이나 뇌 같은 이런 큰 질병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경증인 질환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럼 보니까 50대 1위와 1위와 20대, 60대 2위가 기타 추간판 장애라고 하는데 이 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사람의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전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5개의 작은 척추뼈가 모아져서 척추라는 인체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척추뼈 사이에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디스크라는 말랑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를 우리말로 추간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질환은 기타 추간판 장애를 말하는 건데요. 추간판이 돌출되면서 신경을 누르고 그로 인해서 요통과 다리, 저림, 그다음에 아픈 증상까지 일으키는 질병을 말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하게 생각되는 원인은 변성된 추간판의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추간판이 돌출돼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간판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탄력을 잃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돌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물리치료,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앉아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서 요즘 많이 발병되는 질환이라고도 하고요. 취미 활동이 또 다양해지면서 많이들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대는 두 번째, 그다음에 50대는 첫 번째로 많은 수술을 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타 추간판 장애 허리디스크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다빈도 질병에 대해서도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또 백내장, 녹내장, 이름이 비슷해서 두 가지 질병이 또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하고 녹내장은 서로 다른 질병입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면 시야가 흐리고 눈이 부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면서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함으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질병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 또 겹쳐 보이거나 눈이 너무 부시거나 빛번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또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지고 있기도 합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안압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빠르게 시야가 좁아지고 손상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충혈, 두통, 구토 증상까지 일어나고 자각 증상이 생기면 이런 자각 증상이 생기면서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성인 경우에는 시신경이 천천히 손상되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고 이미 신경이 파괴돼서 말기에 와서 발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내장은 초기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도 백내장, 녹내장 우리 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과를 방문하시고
녹내장에 대한 예방, 백내장에 대한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백내장의 상태가 심해지면 안압이 높아져서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자전거, 전자기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안의 발생 시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10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내장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0대와 50대 백내장 환자가 4년 사이에 각각 15.4%, 2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녹내장은 수정체의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녹내장 증상도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발생 빈도도. 시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또 지하철을 타시면 많이들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지하철 내에서도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은 녹내장 발생 위험의 또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그 발병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자주 안과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내장 수술 빈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6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이 이 수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다빈도 질병에 대해서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다빈도 질환은 무릎 관절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보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무릎 관절이 굽어지지 않은 보행뿐만이 아니라 과도하게 앉아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들 수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이 닳아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닳고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50, 60이 넘으면 무릎 관절 수술은 하고 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중기, 말기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에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는 이제 연골을 교환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릎 관절증은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두 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질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연령대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뭐 힐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안일 하시면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쪼그려앉는 생활 습관 때문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시리고 삐걱거리고 또 아프고 저린다 하시면 병원을 꼭 찾으셔서 내가 무릎 관절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3대 수술, 허리디스크와 백내장, 그리고 무릎 관절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다빈도 질병의 진단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선생님 얼마 정도 나오나요? 네, 예전에는 수술을 하셔야지만 질병 보험에서 그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근데 보험금이 요즘에는 진단만 받아도 나가는 상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진단비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로도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는 반면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부분들은 조금 적게 나오는 상품들로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는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또 휴유장애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수술비, 휴유장애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각 보험사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틀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는 뭐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나오는 상품들로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 가족력이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지금 시력이 좋지 않은지 아니면 관절이 좋지 않은지 내가 가끔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고 요 수술비와 진단비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만 받아도 진단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다빈도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면 이 치료비와 생활비를 한 번에 보장해주는 또 그런 보험도 있을까요? 네, 요즘은 보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도 질환 수술을 했을 때 수술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단만 받아도 지급하는 진단비, 그다음에 수술비, 그다음에 요즘에는 생활비 플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생활비 부분은 좀 더 보시면 다빈도 질환을 수술했을 때 내가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생활비로 뭔가를 써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 상실 플랜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관절 수술했을 때 한 달을 쉬게 되는 경우에 월 1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남을 정도로 큰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6개월까지도 소득 보상 플랜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 생활에 다빈도 질환 수술로 생활비까지 갈 수 있는 플랜들로 고민을 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꼭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손의료비가 또 바뀌면서 실손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수술비 플랜으로 또 7월달에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초로 생활비 플랜도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초로 가입 나온 상품들로도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와 생활비 플랜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종에서 5종 수술과 또 성인 주요 질환 수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 수술들 보장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종에서 5종 수술비 특약 보장과 성인 주요 질환 수술 보장 특약이 비슷하면서도 좀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쓰던 특약이 1호종 수술비 보장 특약이었고 주요 질환 수술 보장 특약이 손해보험사에서 많이 사용하던 보장 특약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할 거 없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이 내가 1호종 수술비에 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성인 주요 질환 수술 보장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호종 수술비 보장 특약은 위험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찢느냐 안 찢느냐로 구별했던 보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위험한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보험의 금액이 보험금이 커지는 수술 보장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인 주요 질환 보장 특약은 질병 코드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코드가 딱 그 코드가 나와야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장들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요즘 많이 하시죠.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건강검진인데요. 이 건강검진을 가시기 전에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보험입니다. 아마 시청자님들도 내가 건강검진 가시기 전에 내가 이거 한 번은 좀 체크를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들도 많이 오고 있는 게 또 건강검진이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발견되는 질환들이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인 주요 질환 진단비 내가 갖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종 아니면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 진단만 받으셔도 나오기 때문에 진단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